자, 오늘 두 번째 기대이동 인천을 주목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올라갈 것이다. 철강과 이 식약 소재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상승이 오늘 기대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아니다. 한 오늘은 조금 힘들 것이다. 역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이 미얀마 가스전의 리스크는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에 좀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요. 자, 과연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떤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뭐 두 분이 공이 이름이 긴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에 박정식 대표님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승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포스코의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긴 합니다. 네, 요즘 뭐 포스코 계열사들이 일단은 수소 수제 또 자동차 부품 쪽으로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좀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다가 철강 가격도 계속 적으로 가격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곡물과 철강 트레이딩을 주력으로 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트레이딩 호조가 조금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 또 자회사 이 포스코 SPS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 천안과 포항 공장에 229억 원을 투자해서 이 네. 구동 모터코어 생산 공장을 신축을 합니다. 연간 66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5년까지 200만 대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최근 이 포스코 SPS에서 국내 최초 두께 10마이크로 초극박 스테인리스 포일 생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소연료 전지 분리판도 기존에 한 20마이크로미터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마이크로미터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 지금 수소 분리판도 1,400톤이죠.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1만 톤 수준으로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포스코에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필바 라미 네랄스라는 이 호주 광산 업체랑 같이 합작사를 하나 설립을 하는데요. 설립을 해서 광양 율촌 산업단지에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포스코 케미칼이 연내 유럽 및 미국 진출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주가가 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7,500억인데 아직도 자본총계 3조 1,500억 이하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일정 부분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1분기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매출 성장력이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여러 가지 호조들이 지금 겹쳐있는 상황이고 포스코의 계열 자체가 요즘 워낙 좋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상승세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자, 하지만 이 미얀마 쪽에서의 우려감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것이 뭐 한 타임 좀 지나간 이슈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지속적으로 지금 민간단체에서 포스코한테 일단은 이 미얀마와 이 군부와 사업을 전부 다 좀 접어라라는 그런 지금 서명 운동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조금 눌리기도 했습니다. 2만 5천 원대를 찍고 1만 9천 원대까지 조정력을 받았었는데 다시금 지금 2만 2천 원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전중선 부문장, 이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문장이 가스전 사업은 2000년 미얀마 전력에너지부 산하 국영기업과 계약을 체결했고 이 수익금을 정부에 입금을 하고 있지만 군부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스전 생산량의 20% 정도가 미얀마 전력 생산에 공급되는 등 이 국민의 삶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인권단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체적으로 미얀마 사업을 접는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절대 내비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단기적인 악재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과 관련된 이슈는 뭐 이미 선반영되었다. 가격에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예전에 포스코 상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원자재 가격이 강할 때 당연히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소외됐고 쌉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미얀마 가스전과 관련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 이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발목을 잡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은 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요 해결되는 국면들이 조금 더 장기화로 가는지 이 부분을 살짝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확인되면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리스크가 아직 뭐 여전히 약간은 불안하다라는 평가. 하지만 뭐 전체적인 이슈나 상황은 너무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마디 정리해 볼까요? 네, 악재는 단기, 호재는 장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미얀마와 관련된 악재는 단기, 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영향 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이 알려주신 화승 엔터프라이즈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